교육 컨설턴트 슈퍼맨 쌤입니다. 자, 오늘 그 전반기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.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. 회사 업무 이제 관련된 오늘 내용을 좀 업로드 해보게 되었는데요. 최근 들어 이제 교육 관련 다양한 상품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 이제 회사 가족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이 전년 동기 대비 그30% 매출 실적이 올라서 전 직원 이번에 해외여행 워크샵을 가게 됐습니다. 자, 박수. 조금 더 의미를 좀 다지기 위해서 이번 가을에 이번 전 직원 그 해외 워크샵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. 이제 보통 일반 회사들을 보면은 뭐꼭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임원진들끼리만 가는 곳들도 있고 팀장들끼리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이제 직원들이 봤을 때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? 뭐다 조금 생각이 틀려질 수 있겠지만 고생은 다 같이 했는데 뭐 좋은 건다 자기들끼리만 가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. 아무튼 그렇다면은 이 최대 매출 실적 회사의 좋은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 이 가장 고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, 과연? 자, 한 명의 그 노력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신입사원들부터 해서 경력사원분들, 팀장급들 모두가 한분한분 모두 고생을 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, 뭐 함께하면 다 같이 하는 거고 안할 거면은 다 같이 안 하는 게 맞겠죠. 자, 아무튼 지금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? 2024년을 바라보고 조금 더 더욱더 이제 의기투합을 하는 심정으로 이번에 전 직원 해외 워크샵을 다녀오려고 하고요. 일전에도 그 3년 전에도 갔다 왔었는데 최근 이제 2021년, 2022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해외 워크샵 진행을 못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가게 되는 건데 아무튼 저희 회사의 모토 자체가 이거예요. 네. 자, 그리고 슬로건입니다.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이거예요.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. 이게 바로 저희 그 그룹의 그 사명입니다. 그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분들 한분한분 노력의 결과 이 학생분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소중하고 뜻깊은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매일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이 선물이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. 그 중에서도 이겁니다. 차별화된 서비스. 더욱더 따라올 수 없는 서비스 부분을 한번 제공을 해보자. 바로 저희 회사가 가장적으로 우선시해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현재 업무 실적이 뭐 이제 향상이 된 계기가 이제 여러 가지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다양한 교육 상품들 매출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서 이 직원분들 한분한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이뭐 다양한 홍보 마케팅 채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뭐 네이버를 굳이 따지자면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최적화 블로그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. 이런 팀원분들에게 최대한 비용 부담 없이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홍보 마케팅 부분을 도움주기 위해서 이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점점 매출이 올라와서 최대 매출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. 최근 들어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영업 쪽으로 이제 근무를 또 하시려는 분들이 뭐 신입사원분들도 있으실 거고 경력사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채용 관련해서도
면접 문의도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2013년뿐만 아니고 내년 2014년에도 더욱더 큰 성장의 발판을 좀 마련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것 같아요. 또 추가적으로 올해 저희가 지금 교육 그 영업 아카데미를 좀 오픈했습니다. 그래서 이 더욱더 많은 분들이 교육 영업에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.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분들이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학생분들, 교육 수강생분들에게 이런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일전에 이제 올린 영상들도 좀 많이 있으시니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, 면접 그리고 이제 업무 관련된 미팅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영업 교육 면접 관련 궁금하신 점 하단 상담 채널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실 것 같고,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